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서해 5도 평화기행을 주제로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했다. 연평도는 북측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리와 불과 10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연평도 해안 북쪽 1.5km 해상에 북방한계선이 있다. 연평도는 본래 황해도 해주군에 속했으나 1938년 해주읍이 해주시로 승격되면서 당초 해주군 지역이었던 곳이 벽성군으로 편입됐다. 연평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38선 이남 지역이라 경기도 옹진군에 편입됐다. 이후 1995년에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됐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수만 명이 연평도를 거쳐 월남했다. 현재까지도 연평도 많은 주민들의 고향이 황해도이다. 연평도는 서해 5도 중 하나로 접경지역이라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연평해 전등 남북 간 분쟁이 벌어진 곳이다. 이런 이유로 연평도 해안가를 찾으면 해안가 인근에 둘러진 철책을 볼 수 있으며 해안가 방어진지들의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첫 답사 장소로 옹진군 연평면 소재 등대공원을 방문했다. 세월이 오래 지났으나 등대는 아직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1636년 임경업 장군이 대연평도에서 조기를 처음 발견한 이후 연평도 인근 해역은 1968년까지 황금의 조기팥이 어장을 잃었다. 등대공원의 등대는 1960년 첫 점등 이후로 지역 어선들의 길잡이가 된 고마운 존재였다. 그러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간첩의 해상 침투를 막는다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등대를 일시 소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대 때 남북관계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2019년 5월 달에 다시 재점등을 했어요. 여러 가지 축하 행사도 하고 막 시장도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북쪽에는 불빛이 안 나가게 막았습니다. 그 서해오도 그 북쪽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북쪽으로 창을 못 내요. 등하관제를 해야 돼서 서해오도에는 그 북쪽에 창문이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북관계로 인한 그 연평도 주민들, 서해오도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생활 규제이기도 한 거죠.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해오도 분들은 요 안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보 규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업도 12시간밖에 못하고 해안가도 12시간밖에 못 가는 이런 각종 안보 규제, 생활 규제로 하고 있습니다. 등대공원을 지나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기역사관이 보인다. 조기역사관 내부로 들어가면 1층에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전시관 중앙에 놓인 연평도 모형과 그 주변으로 조기팥이와 연평도에 대한 설명글과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전망대로 올라가면 망원경으로 북측 땅을 볼 수 있고 주변 가래칠기 해변과 해안 절경도 구경할 수 있다. 가래칠기 해변은 대연평도 남부리에 위치하며 길이는 약 1km 정도에 이른다. 해변 인근의 규암층 암석이 강한 파도작용에 의해 깎이면서 형성된 해안 절벽이다. 가래칠기 해변 중앙에 병풍 모양을 닮았다 해 이른바 병풍 바위라고 불리는 색다른 모양의 해안 절벽도 볼 수 있다. 그 뒤 조기역사관을 나와 구리동 해변까지 1시간가량 트레킹을 했다. 30분가량 걸어 도착한 구리동 해변은 연평도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이다. 대연평도 중부리 서쪽의 구릇나무 마을 부근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길이는 약 1km 정도이며 폭은 약 200m 정도이다. 연평도 내 모든 해변과 바다는 군사 안보를 이유로 일출과 일몰 전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야영도 불가능하다. 연평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평도 망향 공원과 망향 전망대로 향했다. 망향 공원 내 망향 전망대가 있다. 이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망향비는 피난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날씨가 좋은 날엔 해주에 있는 시멘트 공장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망향 전망대에서 북한의 연백평야와 황해도 일대를 뿌연 안개 사이로 볼 수 있었다.
연평도에서 바로 지척에 있지만 갈 수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 NLL 수역 근처에선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두 차례 연평해전이 발발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폭격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어선은 낮 동안 NLL 바로 북쪽에서 조업하다가 밤에 남쪽으로 내려와 일명 싹쓸이 어선을 동원해 바다의 물고기와 어패류들을 모조리 휩쓸어간다. 서해우도 특별경비단이 이들을 쫓긴 하지만 중국어선은 NLL을 이용해 교묘히 불법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분명 한반도의 영해인데 연평도 어민들은 북측의 어선도 남측의 어선도 아닌 중국어선이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모습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따라 NLL 일대 중국어선의 증 감소 추세가 달라졌다. 남북 간 평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판문점 회담과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던 지난 2018년 NLL 해역 중국 불법 어선은 1만 1,858척이었으나 지난 2021년에는 2만 4,948척까지 두 배 넘게 늘었다. 뒤에 보이는 게 황해도인데 개머리 해안이라고 불러요.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 포문이 열립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에 군사합의를 했잖아요. 판문점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 때 덕적도부터 북의 초도까지 넓은 구간을 남북 적대 행위 금지구역, 뭐 완충구역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걸 한 이후부터 그 포문은 계속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포문이 열려 있죠. 지금 아마 그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조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 보면은 검은 점들이 몇 개 또 보여요. 네, 중국 어선들이 네, 있는 거고요. 그 연평도에서 저기 보이는 황해도까지가 10km 가깝죠. 백령도에서 북한 황해도 장성고까지 뭐 12km, 13km 이야기를 하고요. 대청도에서 황해도까지 한 15km. 북한의 황해도만 하면 해안포와 방사포가 2000기에서 3000기. 그래서 북은 서해오도를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북의 장사정포가 60km, 뭐 김포, 인천의 3분의 2. 그 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인천을 타격하기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송도 LNG 기지. 송도 LNG 기지 터지면 인천의 3분의 1 이상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정말 안 좋아지면요, 인천은, 인천 시민은 이게 서해오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는 정말 인천의 생존의 문제다. 인천 시민들이 서해 평화를 더 외쳐야 되는 이유도 정말 북이 작정하고 하면은 수도권은 거의 초토화하고 북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북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제사회에 표방을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북측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발생했던 연평해전과 연평도 폭격 등 전쟁은 잊어선 안 될 역사이다. 남북 평화를 염원하며 정전협정 70주년을 온전히 기억해야 한다.